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대역이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이잖아요. 그래서 2호선, 3호선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교대역에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통이 너무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인접을 해 있어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실 때도 지방 가실 때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위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한정거장만 걸어가면 강남역이 나오기 때문에 강남역이 정말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속도 여기로 잡고 일부러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강남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다 흡수하면서 좀 살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층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강남 업무지구와 밀접을 해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법조타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법조타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조금만 가면 또 테헤란로도 나오기 때문에 벤처 산업벨트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학군은 이제 집가 상승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교대를 비롯해서 서일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이런 훌륭한 학군들이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 가치 면에서 볼 때도 개발되는 호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위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좀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가 본다, 안정적인 매물로 가져가 본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안정적이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물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가 교대역 역세권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입지적인 메리트 만나봤습니다. 자, 뭐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투자 가치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셔서 과연 나중에 얼마만큼의 효자 역할을 할지 기대되는 호재들 몇 가지 한번 꼽아주시죠. 네, 정말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호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장 큰 호재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사 부지 개발 계획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정보사 부지가 이제 안양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MDN그룹이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2023년에 이제 준공 예정인 사업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면적 자체가 삼성역 신사업보다 크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총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큰 규모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 보면 대규모 공연장 생기고요. 전시장 이런 복합 문화 시설과 함께 또 업무 시설들이 따닥따닥따닥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인데요.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역 일대에 58만여 부지가 종상향 계획이 있습니다. 용적률도 좀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테헤란로에 비해서 서초대로가 조금 낙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헤란로와 비슷한 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업이나 업무나 쇼핑 이런 시설들이 더욱더 확충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당연히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주변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롱부지와 롯데칠성부지 개발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코롱부지와 롯데칠성부지 총 25,400평 부지에 용적률도 한 600%를 적용해서 새롭게 세워지는데요. 이게 엄청 높더라고요. 높이 자체가 한 63빌딩 높이다라고 하고요.
초고층 빌딩이잖아요. 근데 강남 업무단지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초고층 빌딩은 없기 때문에 강남 업무단지 내에서는 아마도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단지 오피스타운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안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편의시설들도 더욱더 늘어나면서 주변 자체가 더욱더 개선이 되고 또 확충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이요. 이제 지상에는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쾌적한 도심 숲 공원을 만들 예정이고요. 지하에는 강북 직통 스피드웨이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개통 50년이나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낡았잖아요. 그리고 교통 정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소음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개선이 될 예정이죠. 왜냐하면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상에는 쾌적한 도심 숲 공원이 되면 보는 것도 좋고 실제적으로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변 사시는 분들에게도 집값 상승은 물론 정말 환경적인 면에서도 만족하시면서 살 만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 서초동에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투자의 욕심이 또 나실 것 같고 그냥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교대역 역세권의 투룸이라면 지금 시세 얼마 정도일지 만나볼까요? 네.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한 5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시는 한 5억 원 정도만 예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2억 2천만 원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약 5천에 에서 6천만 원, 월세 시 약 3억 원 예상되는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위치가 강남권인데도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본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교대형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변을 보면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살아가기에도 좋고 투자하기에도 좋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쪽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만족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로 좋은 동네다라는 면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지리적인 면 말씀드렸는데 바로 앞에 이제 법조타운이 있고 강남역 상권도 있고 테헤란로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조금 안정적이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인데요. 미래적인 투자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호재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잠시 앞에서 대형 개발 호재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호재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